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이자 국내 여성암 중에서도 발생률이 높은 암인데요. 원인은 가족력이나 호르몬 치료, 비만과 흡연 같은 생활 습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조기 발견 시 생존율과 완치율이 높은 암이라 2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유방검진이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유방암이 생겼을 경우 병기와 종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과 항암, 방사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완치도 가능한 유방암의 모든 것, 이번 주 건강365에서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365 오늘의 주치 유방 내분비외과 전문의 강선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유방내분비외과의 강선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 소개 멘트가 좀 긴 게 유방 내분비 외과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외과니까 유방외과와 내분비 외과 두 개가 합쳐진 말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과목을 또 진료를 하시는지요? 네, 유방외과와 갑상선 수술을 하는 갑상선 내분비외과가 합쳐져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내분부 질환에서 이제 수술이 필요한 이 질병, 즉 암이 됩니다. 암은 이제 외과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유방외과는 유방암을 수술하고 또는 이제 암이 아닌 여러 질병을 진단하고 검사하고 약물 치료를 하는 그런 과입니다. 네. 검진을 잘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빨리 발견되면 그만큼 치료도 빨리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여나 증상들이 나타나고 병원 찾으면 내 몸에 암이 너무 퍼진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유방암 대표적인 증상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유방암의 증상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혹이 만져지는 겁니다. 유방에 뭔가 멍울, 혹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대부분 만져 찾아서 오는 경우입니다. 그게 가장 흔한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유두에서 이제 핏물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약간 이렇게 쏙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게 혹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얼른 병원으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일단 뭔가 이상한 게 만져진다 싶으면 빨리 병원을 뛰어가야겠네요. 유방암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아요. 또 몇 가지 짚어볼까 하는데 이 콩이 사실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 여성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소문이 또 들리더라고요. 이 콩과 두유가 유방암 발생을 촉진시킨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 굉장히 좀 잘못된 그런 그 이렇게 알려진 내용이 좀 잘못 알려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콩에는 이제 아이소플라본이라는 그런 단백질 성분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화학적 구조가 식물성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하다 보니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다, 뭐 에스트로겐은 유방암이 나쁘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그게 콩이 나쁘다 이렇게 이렇게 매스컴에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콩이나 이런 이제 식물에 있는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 식품들은 오히려 유방암 환자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어떤 논문에는 생존율을 더 증가했다는 그런 논문들도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콩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발효식품에 된장, 청국장, 그런 공장.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전혀 마음에 끓이지 않고 섭취하셔도 됩니다. 다행이다. 저도 두유 좋아하거든요. 느껴졌어요. 두부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먹으면 되겠네요. 네. 아니, 그리고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왜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간에는 여성 호르몬 치료로 인해서 유방암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성으로 태어나면 초경을 하게 되면 폐경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호르몬 이제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이제 생성이 안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증상이 있고 그거를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제를 이제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은 오래 먹으면 유방암의 발생률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간이랑 매우 비례합니다. 오래 먹으면 오래 먹을수록 유방암의 이제 발생률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그 여성 호르몬제가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이거를 먹으면 유방암에 걸린다. 뭐 안 먹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양분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 투약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될지 아니면은 뭐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고 이제 먹는다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먹으면서 네. 유방암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큰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유방암과 유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일례로 안젤리나 졸리 그 배우잖아요. 경우에는 네, 엄마와 네. 이모가 유방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도 예방적으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가족력이 있을 때 유방암이 그 유전이 되는 건가요? 그 이제 벌써 몇 년 됐죠. 안젤리나 네, 졸리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한국 사회도 막 그 매스컴에서 많이 이제 소식을 전하고 했는데 안젤리나 졸리는 본인의 이제 그 피를 뽑아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서 이제 수술을 받았고요. 가족 중에 정말 많은 사람이 유방암의 병력이 있다면 저희들도 환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네. 권장을 하고 그런데 이제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기는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 돌연 변이가 없다. 그렇게 되면 또 안젤리나 졸리하고 또 상황이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그 자기 가족 안에 윗세대나 뭐 이렇게 사촌이나 뭐 이쪽에 유방암이 많다고 그게 다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유전에 관한 질병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처럼 단순한 이제 뭐 그냥 유방암 하나에 국한된 것도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유전자 상담 클리닉이 있고 따로 이제 전문 담당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굉장히 암이 있거나 그런 혹시 청취자분이 계시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유방암이 국내 발생률이 높은 만큼 네. 또 검진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체계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좀 검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가장 좋은 의료 시스템, 이 검진 시스템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네. 생각하는데 유방암은 특히 검진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검진이라 하면 어쨌든 증상이 없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제일 기본적인 것이 그 유방 엑스레이 촬영, 유방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압박을 해서 엑스레이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냥 이제 진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그거를 이제 찍게 되면 유방에 이제 혹이 있는지 아니면 뭐 석회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냥 유방 촬영술에서 이제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이걸 이제 기본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비정상이라고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밟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방금 그 유방 촬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네. 정말 아픕니다. 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서 이 촬영 말고 유방 초음파만 어떻게 좀 받아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도 될까요? 그러니까 촬영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찍기가 힘드니까 네. 나 그거 안 하고 그냥 전파만 할래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네.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네, 말씀드릴 네. 수가 있고요. 유방암이 이제 우리가 검사로 찾을 때는 이제 혹을 찾거나
아니면은 이제 석회화라고 이제 사진에 이렇게 흰 점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나오는 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덩어리는 있는데 석회화가 없는 그런 암 같으면은 초음파만으로 충분히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석회화만 있고 덩어리는 전혀 형성하지 않고 네. 그런 경우에도 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엑스레이를 유방 촬영술을 해야 네.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방 촬영술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암 검진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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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 지인들이 이제 이 유방 검사를 했는데 치밀 유방이 꽤 나왔더라고요. 네, 치밀 유방. 네, 네, 이게 이제 네. 한국 여성들에게 좀 네. 흔하다고 하던데 네, 네. 이게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치밀 유방은 그냥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그야말로 치밀하다, 조밀하다, 뭐 좁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유방이 지방 조직이랑 젖을 만드는 그런 이제 샘 조직이랑 있는데 보통 이제 동양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조직이 좀 많이 적고 그냥 샘 조직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 그 샘 조직이 많이 나오니까 뭔가 이제 치밀해서 뭔가 좀 판가름하기 어렵다. 이라는 뜻이지 그게 치밀 유방이라는 게 어떤 병적 상태는 아닙니다. 병적 상태는 아니라서 검진을 했는데 결과지에 치밀 유방이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으면 그냥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초음파를 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 자체가 나중에 나는 이게 암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도 우리 예은 씨 치밀한 질문 되게 좋았어요. 아, 좋았죠. 네. 저도 좀 치밀하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사실 그 결과치가 네네. 근데 치밀한 타입이거든요. 네. 예은 씨가. 저도 한번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그 석회화가 있다 이런 네네. 단어들이 앞에서도 석회화 말씀하셨는데 네. 검진 결과지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돌처럼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 석회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 단단해진다. 뭐 이런 좀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사진에 그 흰 점, 그게 단단한 무슨 회가루, 조개가루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평생 놔둬도 상관없는 그런 석회화가 있고 네. 어떤 것들은 굉장히 미세해서 그냥 봐서는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석회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석회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그 이제 결과지를 이제 판독해주는 선생님은 괜찮은 석회화는 양성, 좋을 양자를 씁니다. 양성. 나쁜 거는 나쁠 악자, 악성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쨌든 그 석회화라는 글자를 보시면 사진과 결과지를 갖고 일단 전문가를 찾아보는 게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석회화는 그냥 뭐 무작정 괜찮다. 무작정 암이다 이렇게 섣불리 말할 수 없는 그런 소견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또 유방암도요 병기나 그리고 전이 단계에 따라 분류가 되잖아요. 네. 네, 제가 얼핏 듣기로 제자리암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거는 그러면 연기암을 말하는 건가요? 네, 연기암이랑 제자리암은 이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그야말로 이제 연기 일기되기 전, 그리고 이 암이 제자리에 있다 퍼지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초기 암입니다. 초기 네. 암이고 저희 그러니까 검진을 통해서 좀 빨리 발견해서 얼른 치료하고자 하는 그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이 연기암이죠. 사실 일기되기 전에 연기 때 찾아가지고 얼른 치료를 하면 이 환자는 최소한 유방암 때문에 뭐 생명이 단축될 일은 없겠다. 뭐 이런 이제 목표이거든요. 어쨌든 연기에 이제 진단이 되게 되면 거의 생존율이 99.9%입니다. 예, 되게 적당하게 잘 치료를 받으면. 근데 이제 치료를 받지 않고 뭐 이렇게 무관심하게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1기가 되고 1기가 2기가 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유방암의 치료라고 하면은 뭐 되게 다양하죠. 뭐 항암, 수술, 그리고 뭐 방사선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유방 절제 수술이거든요. 네네. 이게 가장 좀 대표적이고 효과가 있는 수술인 건가요? 수술, 항암, 방사선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전이가 되지 않은 그런 유방암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고
그렇지만 이제 얼마나 이제 수술을 그러니까 완전히 절제를 할 건지 아니면 부분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제 각 환자한테 맞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병원을 왔는데 유방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고 검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뭐 뼈나 폐나 간이나 이런 데 이제 가 있는 게 이미 동시에 발견이 되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수술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제 항암 치료제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유방암 때문에 가슴 절제하면 상실감이 너무 크거든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네. 연기나 일기 때는 네, 네. 좀 아직 암이 많이 번지지 않았으니까 네. 조금만 좀 절제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일본은 이제 맞는 말씀이고 일본은 이제 다른 그 맞지 않는 말인데요. 이게 연기암이라 하면 제가 환자라 하더라도 나는 연기인데 왜 선생님은 그거를 유방을 다 없애야 된다고 말을 할까 좀 억울하다. 사실 뭐 크게 아픈 데도 없고 뭐 그런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유방이 안에 암이 생길 때 이제 한 군데에 생겼느냐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유방 안에 여러 군데서 생겼느냐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기암이지만 좀 정밀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었다. 유방 안에서.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유방을 남길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는 뭐 이기암이다. 유방에 혹도 조금 크고 뭐 그런데 한 군데 딱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면 유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암으로 진단이 되면 뭐 내가 몇 개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사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게 유방을 전체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전체 절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거를 결정할 때 있어서 예, 정밀 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연기라고 다 살릴 수 있고 뭐 이기라서 다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많아요. 네. 항암이랑 방사선 네. 치료에 대해서도 네.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유방암 진단 받으면 바로 저는 수술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 항암 치료로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속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항암 치료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암이라고 진단이 딱 되면 유방암의 종류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냥 심플하게 구분하면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이제 호르몬 수용체라는 게 있는 유방암, 반대로 없는 유방암, 그다음에 HER2라는 또 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는 유방암, 없는 유방암 그렇게 이제 나뉘게 되는데 어떤 그런 종류에 이제 속하게 되면은 항암제를 치료를 하면 굉장히 좋은 이제 이익을 봅니다. 환자가 그러니까 완전히 혹이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생존율도 늘어나고 이런 것 근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많은 약들이 최근에 개발이 되고 환자한테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수술이 먼저다 이런 시대는 조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자가 이런 항암제에 잘 듣고 반응이 좋을지 그것을 이제 구분을 해서 환자한테 항암제가 잘 듣는 타입이라면 이제 수술하기 전에 먼저 항암제를 권장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방사선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여쭐까 하는데 이 방사선이라는 단어 때문에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방사선 치료가 왜 꼭 필요한지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사선 치료도 참 네, 걱정을 많이 하시죠. 예. 그런데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이제 유방을 부분 절제를 하고 자기 유방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갖고 있는 유방 안에서 다시 유방이 생길 확률이 네.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현저히 낮아지고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유방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 다시 암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방사선이 물론 뭐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암을 치료하는 목적과 재발률이라든가 생존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제 환자한테 재발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방 수술을 부분을 하셨
했던 환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일부 이제 유방을 완전히 다 없앤 환자한테도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방사선 치료하시는 전문의 선생님이 또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또 그쪽 분과로 또 보내면 거기 이제 방사선 치료 선생님께서 전문가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방법, 뭐 부작용 이런 것들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도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서 왜 수술 전으로도 진행을 하잖아요. 네. 어떤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가요? 혹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 받는 경우도 있죠. 항암 치료든 방사선 치료든 모두 이제 생존율, 재발률 이런 것들과 연관에 대해서 생존율을 연장시킬 수 있으면 이제 그런 치료들을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너무너무 초기에 발견이 돼서 내가 항암 치료든 방사선 치료든 아무것도 안 해도 재발률이 현저히 낮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내용의 끝은 또 조기 발견인 건데요. 만약에 제자리 암이다. 이런 암은 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든 방사선 치료든 그런 것들을 일단 뭐 안 하고 나는 그냥 어떻게 좀 수술만으로 끝내고 싶다 이런 환자들은 어떤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술하는 저 같은 외과 의사, 그다음에 항암제 치료하는 종양내과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하는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 이렇게 세 명이서 한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가 뭘까? 그러니까 그 세 개 중에 이제 뭐 수술과 항암을 하느냐, 아니면 수술과 방사선을 하느냐, 아니면 수술, 항암, 방사선을 세 개를 다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의논을 하고 이렇게 각 전문 분야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이 발전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한 환자를 이제 치료하는데 최소한 이제 세 명의 선생님이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지는 게 요즘 브레이지어 착용에 대한 논란도 많아요. 이게 가슴 건강에 안 좋아서 하면 안 된다. 또는 브레이지어를 착용하지 않으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그 외부에서 어떤 어떤 의류 또는 뭐 마사지, 밖에서 어떤 장치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암 발병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도 치료의 일환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치료가 끝나면 음식을 제한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많은 환자들이 이제 저희 진료실에서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음식은 우리가 인체에서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음식으로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골고루. 이거는 먹지 마라. 저것이 좋다. 이런 것들은 전혀 근거가 없고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 그냥 5대 영양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그다음에 비타민, 그 정도 미네랄, 이렇게 있잖아요.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취식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한 가지 음식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특히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대사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이게 식단을 조절하셔야 되는 거지 암 관련해서 식단을 조절하시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 카더라 통신에 저희가 너무 반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카더라 통신 사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송유 좋아하시잖아요. 미녀는 송유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오래된 광고. 그래요? 유방암 환자들에게는 송유가 안 좋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그 콩에 아이소플라본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건데요. 송유에도 좀 아이소플라본이 많다.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은 유방암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자꾸 연관을 지었는데 송유는 그냥 과일입니다. 과일. 과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시면 드시는 거고 싫어하시면 안 드시는 겁니다. 오늘 답변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됩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유방암 환자 중에서도 고령 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혹시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지금 와서 무슨 수술이야 하시면서 수술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떤 말씀해 주시나요?
네, 정말 매스컴에서 말하듯이 빠른 속도로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아까 뭐 검진할 때는 80대는 뭐 굳이 권장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뭐 건강한 80대 한 그 노인분들도 많고요. 그러고서 증상이 있어서 혹에 유방에 혹이 만져진다라고 이제 내방을 하시면 우리가 암이라고 진단할 때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80살인데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하나? 뭐 내가 수술을 받아서 뭐 더 얼마나 오래 살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방암 수술은 뭐 그렇게 복잡한 수술도 아니고 수술 후에 무슨 후유증이 남는 수술도 아닙니다. 수술 시간이 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수술을 할 수 있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뭐 스스로 이제 모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인이라면 80살이든 90살이든 일단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취과 선생님, 내과 선생님, 뭐 먹고 있는 약 이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이제 컨트롤을 해서 안전하게 수술하도록 지금의 제도는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나 수술 안 해 병원 안 가 뭐 그렇게 결심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병원은 가까이 있으니까 와서 일단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단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더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검진 중요한 거 다들 아셨겠죠? 알겠습니다. 네. 조기검진 꼭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유방 내분비외과 강선희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